네, 다음은 이동학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오늘 오전 11시에 첫 청년미래 연석회의가 열릴 예정이고요. 방역 상황 때문에 많은 분들을 모시지 못해 양해 부탁드립니다. 델리민주 유튜브로 생중계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최고위원의 모두 발언을 통해서 치열한 말의 포화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원래 정치란 게 물리적 전쟁을 말의 전투로 바꾼 것이기 때문에 여야 간 상호 비판은 당연한 것이고요. 더불어 이러한 상호 비판과 견제, 대안 제시를 통해 정치는 발전하고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모색하는 것이 바로 정치인의 숙명임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1차 세계대전 그 치열한 참호 전투 속에서도 크리스마스에는 휴전을 했다고 합니다. 또한 정부 당국과 정치권은 코로나 대유행을 극복하기 위해서 국민들에게 잠시 멈춤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어지는 대통령 선거를 비롯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논쟁과 말의 전투는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긴 레이스를 달리려면 숨 고르기도 필요하듯 우리 스스로 잠시 멈춤이 필요한 때라 생각합니다. 이번 주는 우리 송영길 대표님과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모두 한 주간 휴가의 시간을 가집니다. 숨 고르기와 잠시 멈춤을 할수 있는 적절한 시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번 한주 최고위원회는 오롯이 국회에서의 개혁 과제와 민생, 당무에 대한 논의와 의결에 집중하고 최소한 모두 발언을 통한 말의 전투만큼은 잠시 멈춤할 수 있는 한주 만들어 보면 어떨까? 우리 당뿐 아니라 국민의힘 최고위원들에게도 함께 제안 드립니다. 어제 폐막한 도쿄올림픽에서 우리 선수들의 노력과 도전을 그동안 응원해 왔는데요. 앞으로도 쭉 응원합니다. 올림픽은 많은 이야기거리를 남겼는데요. 그중 저는 선수들에게 제공된 이른바 골판지 침대 논란을 되짚어 봤으면 합니다. 내구성이 약한 게 아니냐는 의문이 있었지만 사실 종이 가구는 그렇게 약하지 않습니다. 왁스칠이나 코팅이 된 매트릭스는 재활용률이 매우 낮기 때문에 단몇년쓸 침대라면 종이 가구가 훨씬 좋은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국내에도 종이 가구를 제작하는 업체들이 있는 만큼 이번 올림픽을 통해 친환경적인 종이 가구 사용이 널리 알려지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최근 국내에서 용기 내 캠페인이 큰 호응을 얻으며 진행 중입니다. 서울 마포구의 망원시장에선 일회용품 없는 장보기 실천을 위해 용기 내 망원시장 캠페인이 한창입니다. 일회용기 대신 다회용기를 사용하자는 이 캠페인은 시장에서 다회용기나 장바구니로 장을 본 경우 쿠폰을 받아 종량제 봉투로 교환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러한 시민들의 자발적 캠페인에 힘입어 저희 더불어민주당도 일회용 사회를 다회용 사회로 전환시키고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